자, 이제 본문 3 이제 시작합니다. Japanese 지학사의 민찬규 2과 내용 정리하고 있죠. The Japanese for example. 자, 이제 푸드 아트 예시로 일본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새로운 종류의 cuisine 요리를 만들었는데 known as bento. bento라고 알려진 거죠. 제가 몇 개 안 되는 일본을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bento입니다. bento desu. 그죠? 하이, bento desu. bento라 알려진 음식이거든요. 근데 이거 음식은 which means portable lunch meal. 말 그대로 우리의 도시락의 형태가 되는 것이죠. which means portable lunch meal. 그래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에 일본 문화에 좀 익숙하거나 혹은 외정 때라고 하죠. 45년 이전에 태어나서 학교를 다니기 전부터 벤또 벤또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도시락에다 하는데 이 글을 쓴 영어로 글을 쓰는 사람이 이제 벤또라는 걸 잘 모르니까 멋있게 벤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제 갖고 다니는 점심 식사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벤또입니다. The single portion meal. 포션이라는 단어 자체가 여러 가지 뜻 중에서 1인분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딱 1인분짜리 식사죠. It's packed in a box too. 투부 정사하게 되는 박스 안에 쌓여지게 됩니다. To take with you wherever you go. 네가 어디를 가건 상관없이. 맨 앞에 나와 있는 거 말고 맨 뒤에 wherever you go, 네가 어디를 가건이라는 표현인데요. wherever로 출발하는 ever가 붙으면 무조건 부사가 될 수 있어요. 특히 where이라는 녀석이 관계 부사죠. 그것도 ever 붙이면 어디를 가든지의 뜻이 됩니다. 너가 어디를 가건 항상 갖고 가게 되는 그런 박스 안에 쌓여지게 되는 것이다가 되는 것이죠. 벤토 박스는 보통 rice, meat, and vegetables arranged in an artful way. 아름다운 방식으로 정렬된 야채나 고기나 쌀을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편의점 도시락 봐도 좀 이쁘잖아요. 뭐 안 먹고 싶고 이렇게 생기진 않았지. To create a picture. 그런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의역해서 그림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예술적인 방식으로 배열되어 있답니다. 여기 보면 앞에 있는 vegetable이 지가 배열해요? 배열되어져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당하죠? 그래서 arranged PP를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arranged 체크 넘어갈게요. These eatable pieces of art can resemble. 이런 도시락은 먹을 수 있는 형태의 이런 그 예술품들은 여러 가지를 담게 되죠. resemble, 박스칠 하시고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됩니다. resemble이란 단어의 뜻을 외우면 누구누구와 닮다가 됩니다. 그래서 와라는 전치사가 왠지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드는데 영어의 resemble라는 with 전치사 들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가 뒤에 있는 것을 닮았다. 뒤에 보면 animal, nature, scene, even celebrity, character from popular culture. 아까 나왔던 그 여러 가지 문화에 나왔었던 그 뭐 업 아저씨도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거에 캐릭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nd 병렬구조. 병렬구조 and 뒤에 보니 누가 있다 can make. 앞에도 누가 있다 can resemble. 둘이 똑같은 것이죠. can make eating healthy food fun.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을 이제 재미있게 만들 수 있다 했죠. 아까 브로콜리 있죠. 그 강아지 한번 먹고 싶네요. 선생님 브로콜리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난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약간 무슨 나무같이 생겨서 그냥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 딸은 잘 먹어요. 근데 그 브로콜리 같은 거는 딱 봐도 진짜 예술품이야. 먹고 싶게 생겼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A like art that hangs in a museum. 박물관에 걸려있는 예술품과는 달리 나와있는 여기에 관계대명사 hang이라는 거는 그냥 걸려있어요. 동사인데요. 그냥 걸려있다 그랬죠? 그래서 자동사입니다. 맨 앞에 나와있는 unlike는 뭐뭐와 달리라는 전치사고요. 그래서 이 like의 전치사 혹은 unlike는 반대말인 거 요거 아래에 있는 체크해두시고 위에 올라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에 걸려있는 예술품과는 달리 food art는 does not last long. 오랫동안 지속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왜? 먹으니까 혹은 상하니까. It must be consumed before it goes bad. 문장 삽입이라고 적혀 있는데 저도 동의하고요. 요거는 삽입이라기보다는 여기를 이 문장 전체를 쓰거나 혹은 영작하라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머스트는 뭐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 be consumed니까 당장 섭취돼야 되고 당장 소비돼야 되는 것이죠. 왜냐? 뭐뭐 하기 전에 그것이 상하기 전에 before it goes bad 입니다. Many of the today's food artists 오늘날의 많은 푸드 아티스트의 사람들은 save their work with the help of a modern technology 현대 기술의 도움으로 그들의 작품을 보존하죠. save 지켜줍니다. 보관한다는 거죠. 우리 교재에서 핵심적인 문법이나 구문 중에 하나가 with the help of인데 이 단어를 by the end of, by the aid of 혹은 thanks to 라고 쓸 수도 있다는 점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뭐 덕분에 라고 이건 외워두시고요. They take photographs of their work of edible art. 먹을 수 있는 그런 예술품을 작품을 사진을 찍어두죠. 뭐가 먹혀지기 전에 그리고 그것들을 온라인에다가 올리기 전에 올리기 전에 그렇죠. 여기 보면 데이가 누구냐는 거죠. 여기 보면 예술품이랑 같이 연결을 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갑자기 이게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돼버리면 장르가 바뀌어요. 이건 예술품 이게 둘이 같다 그러면은 이거 사진 찍은 사람이 갑자기 잡아먹힌다는 좀비물이 되죠. 아니야 좀비 아니야. 서로 사람 뭐 예술가 잡아먹으면 안 돼. 알았지? 좀 먹고 싶은 친구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먹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 요거는 적어두셔야지. 예술가 이미 적혀있죠. 근데 여기 나와있는 데이하고 웍스 요거는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많은 투데이의 그 푸드 아티스트니까 누가 누구인지 지칭하는 바는 반드시 적어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동시에 요 녀석 여기 댐도 같은 거로 적어놔야 되겠죠. 그래서 같은 색깔로 연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본문 4. Of course, 물론 많은 셰프들, 요리사들은 would agree that 대절을 동의할 겁니다. Every dish they prepare is a work of art. 그들이 준비하는 모든 요리 자체가 다 예술품이다 라고 하는 말을 동의할 것이고 그렇게 중요하게 자신들이 주장을 할 것이다 라고 적혀 있죠. 아니, 셰프들도 내가 이거 만든 거 요리야 뭐 이거 예술품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They view the work of their hands as an art form in and of itself. 동사 view는 as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럼 view A, as, B가 돼서 A를 B로 보다가 되죠. A는 뭐냐면 손의 작품, 그러니까 뭐냐면 요리죠. 그것을 예술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손에서 나온 것들을 그냥 예술을 다 보는 거죠. 아까 퓨드 아티스트는 이쁜 것들을 중심으로 했잖아요. 근데 굳이 이쁘진 않아도 이쁜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그 자체가 예술품이다 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In and of itself. 그러면 in itself 그 자체로 그 다음에 of itself 원래 그 자체로 그래서 in and of itself 한 단어예요. 한 단어 적어두셔야 돼요. 이런 거 외워두셔야 됩니다. In and of itself 이런 거 외우면 짜증나는데요 선생님. 괜찮아. 요거를 외워두시는 게 훨씬 더 편할 거야. In and of itself 그 자체로 그들 즉 많은 셰프들이 생각하는 거는 요리 자체가 원래 기본으로 다 예술품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What do you think? 넌 어떻게 생각하세요? Is cuisine an art form of its own? 그 자체로 cuisine 요리가 예술품입니까? Some would argue no. 어떤 사람은 no라고 합니다. 왜냐? There's nothing left at the end of the meal. 음식을 다 먹고 나서는 남아있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예술품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라고 본다는 것이죠. left를 이렇게 파란색으로 적었습니다. 형용사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띵으로 끝나는 녀석 뒤에서 꾸며준다고 말씀드렸죠. 여러 단어니까 꾸며준 겁니다. 동사 아니에요? 이 사람아! 여기 이 동사 있잖아. 응? 문장 안에는 동사 몇 개의 원칙이에요? 하나가 원칙이지. 그러니까 이게 동사 S. left는 뭐야? 왼쪽이야? 아니야. 남겨진. leave의 PP. 남겨져 있는 형태. 그래서 식사가 끝나고 나면 뭐가 남아요? 빈 그릇만 남잖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예술품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라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은 others. 이 사람들은 또 다른 주장을 합니다. 선생님이 아까 some과 others의 관계 살짝 얘기한 바 있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eating a great meal 먹는 거 자체가
에스에스 동등 비교로 모나리자를 보는 것만큼이나 분홍색만큼이나 또한 리워딩한 경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적혀 있죠. 뭐 한다고요? 리워딩하다, 즉 보람차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장 조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딱 봐도 왜 그러냐, 일단 as하고 as 이렇게 나오면요 중간에 뭐를 찾아야 돼요? 누굴 찾을까요? 형용사나 부사를 찾아봐야 됩니다. 왜? 동등 비교니까. 동등 비교. 근데 비교하려면 또 누가 있어야 돼? 뒤에 플러스로 비교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비교 대상이 누구냐? 이 문장에서 빨간색이죠. 분홍색. 뭐였어요? Looking at the Mona Lisa. 모나리자를 보는 것이죠. 그러면 모나리자를 보려면 그거하고 똑같은 어떤 대상이 있었잖아요. 비교하려면 비슷한 걸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모나리자를 보는 거니까 앞에 어떤 형태가 있을 겁니다. 뭘까요? ing 형태, 문장에 나와 있는 eating a great meal, 훌륭한 식사를 먹는 행동입니다. 얘는요 똑같이 분홍색으로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분홍색으로 또 체크해 볼게요. 그러면 아, 요 두 가지가 똑같구나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같은데 어떻게 같냐면 둘 다 나쁘다는 건지 둘 다 좋다는 건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게 중간에 나와 있는 형용사 rewarding 형용사입니다. 오케이? 근데 얘가요 unexperienced예요. 생김새가 경험을 보상하는 것 같아. 그게 아니라 동등 비교를 하다 보니까 형용사가 먼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명사가 나온 거지. 그래서 동등하게 보람찬 경험이다가 되는 것입니다. 뭐가? 훌륭한 음식을 먹는 거는 모나리자를 보는 것만큼이나 동등한 경험이다. 그래서 이런 문장은 외워두셔야죠. Eating a great meal can be just as rewarding an experience. 그 다음에 동등 비교 as, 그 다음에 ing, looking at the Mona Lisa. 이렇게 문장을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 문장 자체를 외우시는데요. 여러분 시간을 좀 더 제가 드릴 테니까 형광펜으로 체크를 하고 지금 보고 있는 이 동영상을 잠깐 멈춰도 됩니다. 두 번 정도 읽을게요. 첫 번째, Others would argue that eating a Mona Lisa can be just as rewarding an experience as looking at Mona Lisa. 자, 다른 사람은 주장했대요. Others would argue. 대처를 주장했죠. ing. Eating a great meal can be just as 형용사 R로 출발하는 rewarding, 그 다음에 명사 unexperience, 그 다음에 as 동등 비교, 뭐랑 비슷해야 돼? 먹는 거랑 ing, looking at 누구? 연구원, no, looking at YouTube, no, Mona Lisa 인 것이죠. 잠깐 멈추고 가시겠습니다. 외워볼 수 있겠어요? 자, 여기만 보면서 한번 외워봅시다. Others would argue that. 대절이라고 주장할 거다. 내가 이거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외우고 있어야지. 뭐 보면서만 하고 있으면 안 돼. 어? 그 다음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Eating a great meal. 훌륭한 음식을 먹는 것은. 그 다음에 동사 can be just. R로 출발하는 rewarding a experience. An experience. 경험인데 보람찬 경험인 것이죠. 근데 형용사가 먼저 나간 거예요. 뭐고만큼이나. as looking at Mona Lisa가 되는 것이죠. 이해하셨으면 한 번 더 정도 더 읽어본 다음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Have you ever had a fabulous meal that you can still remember to this day? 오늘날까지도 기억나는 훌륭한 식사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매번 맛있어요. 네. 그래서 다음 문장. If so, 만약 그러시다면 Then you might believe, 아마 믿을지 모르겠으나, like many, 다른 사람처럼 대절로 믿을 수 있겠습니다. Preparation and consumption of the fresh, delicious meal. 음식을 만들고, 준비를 하고, consumption, 소비한다는 것 자체가 can excite the senses just like any permanent work of art. 전치사로 나와 있는 녀석, like는 여기까지를 묶어두세요. 다른 영구적인 예술품, 뭐겠어요? 조각품, 그림, 뭐 조각이라든지 뭐 벽에 벽화 이런 것들은 거의 영구적으로 잘만 보존하면 안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만큼이나 우리의 감각을 흥분시키고 아주 즐겁게 할 수 있다
라는 점을 믿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적혀 있죠. 이렇게 해서 전체 본문은 다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 두시고요. 중간중간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들 잡았잖아요. 그 부분을 기본으로 공부하시고요. 우리 이렇게 내신 공부하는 거는 단순하게 내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영어 공부, 영어 해석, 그리고 수능 공부, 여러분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영어 수업 계속 만들어 볼 테니까요. 열심히 따라와서 공부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